올해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 기업들의 무역보험 이용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년도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성장률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사업 또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함께 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수출 부진에도 중소중견 기업의 무역보험 이용 실적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한 무역보험액은 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무역보험 이용 실적이 늘어난 것은 단체 보험 제도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대기업의 무역보험 이용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은 내년 성장률이 3%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0%가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3%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98%가 3% 미만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고 이 중 49%는 2.5% 이상 3% 미만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올해 매출 실적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3% 기업들이 연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잇따르는 각종 환경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흔히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는 물과 지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이 활발합니다. 수상 태양광을 개발 보급하는 이 업체는 업계 최초로 신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구조물의 무게를 경량화했고 이를 통해 20%가량의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경북 상주에 세계 최대인 6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나 수산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희 신한이 같은 경우는 신기술을 통해서 시공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였습니다. 모든 재료를 경감시켰고 부수되는 부품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사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활발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RPS 제도는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올해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 사업자를 합해 총 17개사가 참여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의무 비율은 현재 3%인데 내년에는 3.5%가 되고 내후년에 뭐 4%, 5%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증가될 예정이고 2024년 이후로는 10%로 의무 비율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